네, 이번 시간에 2022년 2회 대기환경기사 방지기술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41번 문제입니다. 자, 레이놀드 수와 관련이 적은 것은 공식 보시면 되시겠죠. 자, 얘는 어떻게 돼요? 네, 점성계수분의 밀도, 그 다음에 유속, 직경, 요거에 비해요. 그죠? 자, 요, 아니면 요거를 동점성계수분의 VD,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관의 직경 D. 유체 속도 V 관의 길이는 상관이 없고 유체 밀도랑은 상관이 있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분무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분무탑은 뭐죠? 우리 세정집진인데 자 가스를 이렇게 흘려주고 그죠? 우리 함진가스를 흘려주고 물을 뿌려주는데 이거를 분무 스프레이 형태로 뿌리는 거. 그래서 우리 누구와 누가, 물과 함진가스 중에 먼지가 잘 만날 수 있도록 한게 분무탑이에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구조 간단하죠? 그죠? 그럼 구조는 이거 빼고, 안에 장치들 빼고 보는 거니까 구조 간단해요. 구조가 복잡한 거는 충전탑. 그죠? 그 다음, 침전물이 생기는 경우에 적합하고 충전탑에 비해 설비비 유지비가 적게 든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충전탑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충전물을 이렇게 넣어줘서 가스가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흘러가게 되면은 물과 가스가 만나는 시간을 충전탑을, 충전물들을 이용해서 체류 시간을 높인 방법. 요게 충전탑이죠. 그죠? 그래서 침전물이 생길 때는 부적합해요. 왜냐면은 충전물 사이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침전물이 생길 때는 분무탑이 더 적합한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설비 유지비가 적게 든다. 그러니까 충전물이 없기 때문에 적게 드는 것 같습니다. 3번. 분무에 상당한 동력이 필요하죠. 물 뿌릴 때. 일단 가스 유출 시 비말 동반의 위험이 있다. 4번 가스 분산형 흡수 장치. 얘네 둘다 물을 뿌려주죠. 네, 분산형이에요. 가스 분산형은 물을 가둬놓고 가스를 이렇게 분산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단탑이라든가 포종탑 요런 다공판탑 요게 가스 분산형이고 우리 분무탑 충전탑은 액분산형입니다. 4번이 틀렸죠. 그래서 4번 정답. 그리고 이 액분산형은 용해도가 큰 가스에 적용이 되죠. 4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여러분, 액분산형과 가스분산형, 요거 비교해서 여러분 잘 봐주셔야 돼요. 용해도 큰 가스에는 우리 액분산형, 그죠? 그리고 어떤 게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용해도가 작은 가스에 우리 가스분산형, 어떤 게 사용이 되는지, 요거 정리를 꼭 해주십니다. 자, 43번 문제 볼게요. 자, 낙스의 선택적 촉매 환원법 처리할 때 환원제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 선택적 촉매 환원법 환원제로 쓰는 거랑 그다음에 비선택적 촉매 환원법 환원제 둘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 거 그러면은 몇 번이 정답이에요? 우리 1번이 정답이죠. CO2는 안 쓰죠. CO 쓰죠. CO. 그죠? CO 혹은 메탄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44번 요것도 암기 문제. 입경 측정할 때 직접 측정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간접 측정법,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직접에 들어가는 거 현미경 표준 체걸음법, 거기, 그게 들어가니까 1번이 정답이네요. 45번 문제 볼게요. 여러분, 암기 문제는 그냥 이제 외우고 가는 거니까 설명할 게 없어요. 45번 봅시다. 탈진 주기 계산하는 거예요. 탈진 주기. 자, 탈진 주기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탈진 주기 공식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우리 요 먼지 부하는 요렇게 가죠. 요게 뭐예요? 처음 이제 처리하는 농도고 속도고 그다음 효율이고 그다음 탈진 주기입니다. 그래서 탈진 주기는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먼지 부하가 300 그램 퍼 미터 제곱. 그 다음에 여기 먼지 농도인데요. 자, 요거를 먼지 농도를 지금 10에서 0.5 그램 퍼 큐빅 미터로 감소한대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처리하는 농도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10 빼기 0.5 그램 퍼 큐빅 미터.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겉보기 여과 속도, 요거 미터 퍼 세크라면 0.02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그리고 효율 값이 없으니까 얘는 그냥 1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자, 약분해 볼까요? 미터 남고, 약분, 약분, 미터, 약분, 약분.
그러면 세크로 계산이 되네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구하는 값은 미니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크를 분으로 1분을 60초 요거를 더 계산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얼마? 26.3일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